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각 샵마다 행사하는 제품이 있어서 이 세 품목을 구했습니다. ZD 토이즈, GD 토이즈라고 그러는데 보통 통상으로는 GD 토이즈라고 표현하고요. 아이언맨 1의 마크 1이고요. 아이언맨 2의 마크 5, GD 토이즈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반다이의 SHF, 이터널스의 이카리스입니다. 영화는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비운의 재고로 남아있는 제품이라 연말에 싸게 팔더라고요. 동급 가격에 마블 레전드나 다른 저가 피규어에 비해서 포장이 꽤 세련되고 고급스 스럽게 나왔고요. 내용물 묵직합니다. 포장에 꽤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안에 자석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박스를 열게 되면 아이언맨 마크 1의 리액터가 보이는 스타일로요.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박스의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손잡이가 있어서 판을 열어주면 이 베이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블리스터를 꺼내게 되면 2단으로 구성된 블리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펙츠 파츠 두 개와 뒤쪽에 디테일 파츠 스탠드가 동봉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본품이 있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1의 로고가 인쇄된 디스플레이 판이 있고요. 축관절이 있는 스탠드 봉이 있습니다. 꺾인 듯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꺾어주고 고관 부분을 걸쳐서 스탠드를 전시할 수 있는 방법과 양쪽으로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요 파츠를 빼서 요 고관 파츠를 받쳐두는 부분에 이 집게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자유롭게 다방면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축이 있어서 밑에다 껴주시고요. 스탠드판에 껴주시면 됩니다. 이펙츠 파츠의 투명도나 색감이 맑고 투명하게 잘 나와서요. 퀄리티가 좋습니다. 디테일한 메카닉 파츠 세밀하게 잘 나왔습니다. 본품으로 가서 박스에서 꺼내주면 멋진 아이언맨 마크 1이 나오는데요. LED가 내장된 버전이 아닙니다. 초기에 나왔던 모델이라 나중에 나온 마크 1보다 LED 파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방향 파츠대로요. 그대로 끼워주면 잘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치핑이나 웨더링 표현이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서 다른 피규어 마블 레전드나 그런 것과 비교해봐도 잘 나오긴 했는데 관절이 조금 느슨하고 헐렁이는 감이 있습니다. LED가 나오는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이런 부분도 투명 파츠로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관절 부위를 보면 축 파츠로 움직이는 돌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동 범위를 확보할 수는 있고요. 골관절의 안쪽 부분은 투명 캡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주고 조금 올려주면 고관절이 많은 폭으로 움직이긴 하고요. 허벅지 쪽에 회전 축관절이 존재합니다. 그 마블 레전드처럼 이중관절은 아니라서 가동폭이 크게 높지는 않은데 90도 정도까지가 한계고요. 발목의 접시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요. 단순하게 볼관절로 되어 있지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양쪽 볼 쪽도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팔쪽 관절도 가동폭이 좋지 않아서 어깨갑주 때문에 가동폭이 한계가 여기까지고요. 회전 관절축이 있고요. 이두 상박에서 돌아가는 회전축이 없기 때문에 관절의 가동 범위 제약이 많이 생깁니다. 손목 쪽에는 관절이 없기 때문에 일체형 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꿈치 관절축이 이중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가동폭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마블 레전드에 비해서는 가동축이 많은 제한이 생기고요. 허리 쪽도 아쉽게도 손관절로 되어 있어서 관절이 가동되지는 않습니다. 영화상에서도 마크 1의 비중한 몸 때문에 가동 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액션 피규어도 똑같이 가동이 많이 되는 편은 아니라서 가동에 대한 기대는 많이 접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투명 파츠 안쪽으로 홈에 끼우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꼽아주시면은 이펙츠 파츠가 장착이 됩니다. 꼽아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이 되고요. 퀄리티나 도색이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의 표현이나 웨더링 치핑 표현들이 그 가격대의 퀄리티를 좀 넘어선 느낌이에요. 헤드 쪽은 불관절로 살짝씩 돌아가면서 움직이고요. 헤드의 개폐 기능은 없습니다. 스탠드가 힘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얹혀줄 수 있고요. 스탠드를 요 파츠로 바꿔주고 집게를 빼서 여기에 꼽아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DP할 수 있습니다. 헤드 쪽 봐도 찌그러진 부분들의 섬세한 드라이 브러싱 같은 것도요. 그 가격대에서 나올 수 없는 디테일들입니다. 고관 부위를 받쳐주는 스탠드를 이용하면 공중부양 자세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맣지만 갑주 안에 있는 조밀조밀한 디테일들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크기는 대략 18.5cm가 나오네요. 두 번째로 아이언맨 2의 마크5입니다. 자석식으로 이렇게 열면은 마크5의 아크 리액터를 재현해 놨고요.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열어주면은 밝게 빛나는 붉은빛의 박스와 블리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꺼내주면은 2단 블리스터로 된 스탠드와 이펙츠 파츠 그리고 손파츠 스탠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손벌림 파츠 2개, 약간 오므린 손 2개, 이펙츠 파츠를 끼울 수 있는 손 2개, 6개가 들어있고요. 이펙츠 파츠는 4개 들어있습니다. 스탠드는 마크 1대와 비슷한 똑같은 스탠드 구성이고요. 로고만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스탠드 만들어줘봤고요. 본품을 열면은
다른 아이언맨에서 볼 수 없었던 영화상의 슈트 케이스입니다. 슈트가 열리거나 다른 기능은 없지만 외관과 색감을 잘 조용하고 표현을 해놨어요. 디테일이나 색감이나 참 잘 나왔고요. LED가 나오는 기능 같은 건 없는 제품이고 크기는 18cm 정도 나옵니다. 확실히 전에 구입했던 비슷한 가격대의 마블 레전드 아이언맨보다는 엣지 몰드나 조형이나 색감 등이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관절은 이두상박에서 회전축이 있고요. 깨축 관절도 안쪽으로 들춰보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이중관절로 여기까지 움직이고 손목은 볼관절로 있고 축관절은 없습니다. 얼굴 쪽 볼관절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요. 허리도 양옆으로 이 정도 앞쪽으로는 요정도 뒤쪽으로는 요정도 앞쪽으로 가동률이 조금 떨어지지만 뒤로는 좀 잘 움직이는 편 이고 고관절 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또 끌어내리면은 가동축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쪽에서 회전축관절이 있고요. 무릎 쪽에서 이중관절로 가동폭이 꽤 많이 움직입니다. 접지성을 위해서 여기가 축관절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진 않는데 볼관절로 양옆으로 이 정도 그리고 앞쪽으로 뒤쪽으로 범위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움직일 건 움직입니다. 손바츠는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하면 딱 뽑히고요. 양쪽에 빈 파츠를 쏘는 손파츠로 바꾼 다음에 이펙츠 파츠를 쏘는 손파츠로 바꾸고 그 구멍 쪽에 이펙츠 파츠를 박아주면은 GD토이즈는 단점이 좀 관절이 헐렁한 편이네요. 부스터 쪽에도 이펙트 파츠를 끼워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빼고 좁히는 관절이 있어서 어깨 쪽에 관절을 수납하고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중부양 자세도 연출해줄 수가 있습니다. 허리 쪽을 좁혔다가 늘렸다가 관절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GD토이즈를 호평하면서 구입을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몰드의 깊이나 디테일이 상당한 편입니다. 기존에 나온 헤즈브로 마블 레전드의 아이언맨과 비교인데 GD토이즈와 비교하면 좀 더 작은 편에 속해요. 헤즈브로 거는 디테일이나 색감 등이 GD토이즈보다는 떨어지고요. 조형의 깊이도 디테일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메탈릭한 레드로 고급스럽게 나왔지만 마블 레전드는 밑색 그대로 드러나는 플라스틱 자체의 색이에요. 색감이 차이도 있고 디테일이나 그런 것도 엣지 부분이나 깊이를 보면은 조형이 조금 두리뭉실한 편입니다. 손파츠 같은 것도 봐도 디테일은 GD토이즈가 좋긴 해요. 가동성 이나 접지성도 마블 레전드에 비해서 GD토이즈가 떨어지는 편은 아니에요. 6인치 아이언맨이 강자로 GD토이즈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언맨 1이 개봉했을 때 영화판 아이언맨 6인치 첫 피규어입니다. 회사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헤즈브로에서 나왔나 이게 좀 헷갈리긴 해요. 몇십 년 전 제품인데도 이중관절로 가동성도 좋고요. 특히나 얼굴에서 언마스크 헤드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기믹들이 있어요. 헤드를 그냥 빼게 되면은 교체 없이 언마스크가 되고요. 영화상의 토니 스타크와는 크게 닮지는 않았습니다. 가슴 쪽에서 판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6인치에서 아크 원자료를 디테일하게 표현해준 제품이 드물었는데 그런 게 재현이 되고요. 그리고 언마스크도 재현이 되고 가동성도 괜찮은 편이라 볼관절, 이중관절, 축관절로 가동성도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단지 허리가 가동이 안 된다 그 정도가 단점이었고요. 헤즈브로의 마블 레전드 아이언맨 중에 요 버전은요 이제 수은전지 3개가 큰 게 들어가서요 모드 전환용 스위치가 있어서 모드를 바꿔줄 수가 있었어요. 요 가슴에 버튼을 누르면 은은하게 켜집니다. 바로 꺼지는 것도 아니고 은은하게 꺼졌다가 마블 레전드의 인피니티 사가의 제품인 만큼 영화상의 페퍼 포츠 기네스 펠트로의 개성 있는 얼굴을 잘 표현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HF의 이터널스 이카리스인데요. 영화가 크게 성공하진 않았지만 박스도 고급스럽게 잘 나왔고 제품 자체가 마블 레전드나 GD토이즈에 비해 작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 안 맞는 편이긴 해요. 금박으로 고급스럽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작은 만큼 구성물이 크지는 않고 제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손 안에 다 들어오는 구성입니다. 이펙츠 파츠 2개, 헤드 쪽에 빈 파츠 하나, 빈 파츠 디스플레이 스탠드가 들어있고요. 손 파츠는 4개, 헤드는 2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마블의 버키 배우와 많이 닮아 있잖아요. 버키 헤드로 대체돼서 커스텀 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헤드, 빔이 나가는 헤어 파츠 헤드입니다. 디지털 프린팅 스타일로요. 배우의 헤드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복잡한 문양들을 하나하나씩 명암도색과 프린팅 방식으로 해냈고요. 스커트 부위는 다 연질로 돼 있어서 피규어의 퀄리티를 잘 살렸습니다. 단지 영화가 흥행을 좀 못했고 재고로 많이 남아있는 피규어입니다. 얼굴 파츠를 빼고요. 헤드 파츠를 교체해주고 양 어깨에 이펙츠 파츠를 꼽아주면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은 SHF인 만큼 잘 움직이긴 하지만 이두 상박 쪽에서 회전관절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어깨축 가동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나머지 관절들은 잘 움직입니다. 여기도 이중관절, 발등의 관절도 있고요. 축관절, 회전축관절로 접지성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빈파츠 스탠드봉을 끼워주고요. 빈파츠를 꽂아주고 높이에 맞게 세워주면 빈파츠 나가는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연질이 스커트 덕분에 가동성도 문제없이 잘 됩니다. 갑주의 화려한 디테일도 보는 재미가 있고요. 퀄리티는 SHF 수준의 하이 퀄리티인데 영화가 크게 성공 못하는 바람에 인기가 좀 없어진 비운의 캐릭터입니다. 뒷부분 금색의 디테일도 괜찮은 편입니다. SHF 피겨 시리즈는 크기가 다른 6인치에 비해서 작은 편이라 15.3cm 정도 나오거든요. 다른 6인치에 비해서 크기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같은 SHF 아니면 크기가 안 맞는 편이죠. 연말을 맞아 6인치 할인 피규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